일단은 잘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도 지금 뭐 열심히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만 팁을 드리면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그래서 처음에는 30일 글쓰기, 그 다음에는 100일 글쓰기, 그것들이 두번 되고 세번 되면 365일 글쓰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는 절대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100일 글쓰기 모임도 했었고, 또 지인들과 함께 이제 30일 글쓰기 방을 제가 만들어서 매일매일 글을 올리는 훈련들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남의 글을 다 읽어볼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글을 쓰면 어느 순간에 글 근육이 붙어서 처음에는 세 문장 외에는 더못 썼는데 그게 반 페이지가 되고 한 페이지가 되고 나중에 원고를 쓸 때는 너무 길어져서 덜어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글 근육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쓰고 책을 읽고 하는 것도 좋아서 질리지 않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놀고 싶다라는 말이 저는 누군가 저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럼 아우 나 노느라고 바빠 이렇게 답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게 책으로 나와서 책 제목도 저는 그 놀고 노는 중입니다라는 거를 원픽을 해놓고 책을 글을 썼는데 책이 나오고 나니까 노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제가 노는 거는 정말 즐기고 이렇게 노는 거였는데. 정말 학생 때 껌씹 빼면서 노는 것처럼 불량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책 제목이 처음 나올 때좀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일안 하고 그냥 백수로 있는 거를 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근데 제가 노는 거는 아이들처럼 노는 거를 말해요. 그럼 아이들이 놀 때는 정해놓고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잖아요. 미끄럼 타고 싶은 애 미끄럼 타고 뭐 모래집 하는 애들은 모래집을 하고 뭐 고무줄 하는 애 고무줄 하고 뭐 이렇게 뭐 치마들 치고 노는 애들 그렇게 노는 거고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아이가 작정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놀고 싶은 마음을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노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 그리고 내가 뭐를 하고 있을 때 시간이 가장 빨리 지나갈까? 그리고 내가 뭐를 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낄까? 그냥 놀아서 시간이 그냥 무료하게 가는 것보다 어쨌든 하루를 지나고 나면 내가 뭔가를 했다는 꽉찬 기쁨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배들 중에는 퇴직한 선배들이 하루가 너무 바쁘대요. 백수가 과로사 하듯이. 근데 하루를 팍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헛헛하고 무료하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시작을 해보면 그런 감정에 들까봐 사실 되게 두려움을 갖고는 있지만 그 안에는 내가 더 좋아하고 보람 있는 일을 찾으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책 뒤에다 에필로그에 실은 그림 중에 하나가 그 최우 작가의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면 아이들이 깜깜한 우주 한복판 같은 데서 백마를 타고 각각 놀아요. 작가의 눈에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말처럼 세상이 온통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냥 열심히 잘 놀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글 중에서 우리 직원이, 젊은 직원이 좀 몸이 아파서 휴직을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아침 회의 때 이제 직원이 이렇게 휴직을 들어가야 된다,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엄마 마음인 거예요. 다 엄마 마음들이어서 다들 한숨을 쉬면서, 아우, 젊은 나이에 어떡하냐, 너무 딱하다, 그리고 속상하다, 앞으로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날 회의하는데, 일순 정적이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다들 마음이 비슷한 거죠. 근데 산책을 점심을 식사를 하고 같이 한 바퀴를 돌면서 제가 옆에 우리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다시 태어나든지 퇴직을 하든지 그러면 뭐할것 같아?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할것 같진 않다.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열심히 놀아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하고 놀지? 그리고 놀아본 사람이 놀 텐데 평소에 뭘 하고 놀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그 우지한 작가의 글 중에 제 마음을 콱 때린 게 있었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보다 나는 살아서 내 가고 싶은 데를 가는 나쁜 여자가 될 거야.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고 현재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성대 앞에 있는 그 지금은 없어진 갤러리를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작가의 그림 중에 퐁당이라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서 써 있는 퐁당이라는 글이 그 그림을 보고서 집에 와서 쓴 글인데 그 퐁당이라는 그림에는 동그란 롤리팝이 물속에 쏙 들어가는 그 순간을 그린 거예요. 근데 물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도 새로운 일을 할때 두려움처럼 이 롤리팝도 두려움이 저는 느껴졌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떤 세상일까? 내가 다 녹아서 없어질까? 나의 달달함이 없어서 녹아질까? 들어가면 나를 반가워할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가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물속에 싹 들어가고 나면 그 밑에 그려져 있는 그림 내용은 롤리팝이 녹아서 달달해져 있는 따뜻한 곳인 거예요. 그리고 그 롤리팝이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그 롤리팝이랑 똑같이 생긴 그런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또 그렇게 색깔을 입은 소라도 있고 그 물속에서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한 발이 어렵지 들어가고 나니까 굉장히 다른 세상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는 거기대로 또 다른 세상에서 준비되어 있는 친구도 있고 또 거기에서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뭔가에 한번 이렇게 퐁당 빠져보는 용기. 그렇게 퐁당하면서 할수 있는 일이 있는 거참 감사한 거고 그런 일이 내가 재밌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퐁당을 해서 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때 그런 글을 썼었거든요. 중요한 건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뭐를 하면 좋은지, 더하기 그거를 그러니까 잘 고민하는 자세, 나를 들여다보는 그거 더하기 용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사소한 거에서 변화가 되는 거지 큰 덩어리에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에 퐁당 빠질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바쁘다고 얘기하면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하고 놀아?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일단 책도 읽고 쓰는 것도 하고 또 걷기도 저 13,000보 걷거든요. 13,000보 걷고 여행하고 전시도 보러 다니고 공연도 가끔 보러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아유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기력이 있어야 하겠다. 돈이 있어야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유는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돼서 그렇게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누구나가 다 책을 읽고 쓰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직업이 여러 군인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은 탁구를 치는 걸 수도 있고 하루 종일 TV 보면서 등에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집에서 음식하는 게 나는 정말 제일 행복하고 식구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도 있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백두대간을 찾아서 백대 명산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거는 못하잖아요. 운동하고 골프 치고 탁구 치고 이런 거는 저는 못하잖아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른데 그 달란트를 찾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누워서 내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보다는 일단은 한번 시도해보는 효과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일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은 내일의 이유가 또 생겨요. 오늘의 이유가 있으면 내일의 이유가 또 생기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하고 싶은 말은 시간과 돈과 건강의 삼박자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40대 넘어 그때는 진짜 돈이 없어요. 애들 키우고 할 때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건강이 해결이 안 돼요. 삼박자가 다 되는 때를 기다리면 그때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고 제가 저희 동기 후배하고 같이 스페인을 한번 가기로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설였어요. 너무 고가다. 스페인 여행 이렇게 비싸게 가는 거 나는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너무 지혜롭게 하는 말이 돈은 현직에 있는 한 채워져요, 언젠가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오지가 않아요. 시간도 오지 않고 경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용기를 얻어서 저는 출발했거든요. 지금 제일 잘한 일이 그 친구랑 같이 스페인 갔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채워진다고 생각하시고 경험과 시간, 지금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